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AI 개발과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병목이 발생하는 곳이 GPU의 공급이라고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에 GPU 동향은 어떻게 될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 엔지니어링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레블업의 신종규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의 변화라고 하면은 일단 GPU가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졌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죠. 뭐 한국에서 GPU를 많이 구매하는 회사들도 천억 단위로 구매를 한 곳들은 없어요. 한국 단독으로는. 네. 네, 그런데 누적으로 천억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갑자기 작년에 A100이 그 지금 제일 빠른 A100이 한 1000만 원 정도 하나 지금? 1500인데 1500? 지금 못 삽니다. 지금은 주문하면 52주? 52주 찍혀 52주? 네. H100은 26주 정도 찍혀 나와요. 딜리버리 타이밍, 네.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년, 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A100을 만 대를 갑자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X.AI라는 회사로 보냈죠. 네. 그 AI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AI를 이대로 오픈 AI 손에 맡길 수 없다. 뭐 내가 창업한 회사지만 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머스크가 X.AI는 좀 이렇게 더 공개해서 그 민주성을 뭐 네, 대중화를 뭐 하겠다? 네.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네요. 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오면 뭐 어떻게 네, XAI용으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지금 3개인가 빌려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GPU 10만 개 정도를 묶어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네, 네, 네. 뭐 전용 칩도 만들고 있죠. 도조라고 해서 2021년에 발표를 했고 2023년 6월 3개월 전에 첫 테이프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1월에 만 대 정도를 갑자기 주문하는 바람에 나머지 주문들이 다 밀리는 사태가 그렇겠네요. 있었고요. 저희 포함해서 주문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약 조건하고 다른데 밀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약금 드릴 테니 취소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물건만 주세요. 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네. 네. 그 다음에 트위터 뭐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만 대 또 저거 주문한 게 갔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A100, H100 두 개, H100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그래픽 카드 하나에 26,000 대 정도로 해서 A3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야 기업에서 뭐 10대, 10대, 20대 주문한 건 뭐 그냥 정말 안 보이겠다 정말. 네, 저기 이런 판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라마2 같은 경우가 아마 정확히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 게 A100을 4,096 대를 써서 두 달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바이트댄스라고 틱톡 만드는 회사가 네네. 저기서부터 이제 단위가 좀 달라지는데 갑자기 10만 대를 주문해가지고. 네. 1조 원. 아, 근데 저거는 중국계이기 때문에 좀 수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못 하게. 그래서 저거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또 4조 원어치 주문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주, 바이트댄스 주문 2주 후에 미국이 수출 금지령을 내렸는데, 일단 계약 조건, 계약 받은 애들은 계약이니까, 그거는 보내줘야 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저기 보시면 바이트댄스랑 알리바바는 이제 바이트댄스 L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틱톡도. 저거 이후에 화웨이가 저때 못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웨이가 사우디에다가 갑자기 클라우드 리전을 세운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로도 GPU 수출을 막았습니다. 사우디로도요? 네. 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경색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사우디로 돌려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네. 우리나라가 직격을 맞은 거는 슈퍼컴퓨터 6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통 예산은 한 해 전에 다 책정이 되니까요. 작년에 정해지고 이제 입찰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금액에 엔비디아가 GPU를 안 준다고 딱 모든 회사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입찰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서 AMD도 괜찮다 이렇게 바꿔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AMD도 마찬가지 선언을 했어요. 그 가격에 못 준다. 네. 다 올라서요. 저는 그 트레이닝 쪽은 당분간 독주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그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 푸다로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인데 그렇죠. 쿠다 자체는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CUDNN을 쓰는데요. 텐서 그 구글이 텐서플로 만들고 네. 메타가 파이터치를 만들 때 네.
그 GPU 가속하는 부분을 자기 걸 안 만들었어요. 아. 전부 다 CUDNN을 가져와서 랩핑만 해서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GPU 가속의 풀스택을 엔비디아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입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그게 생태가 이미 딱 이루어졌겠네, 확실하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되게 딱 잡힌 시장이고 엔비디아가 비싸서인데 트레이닝할 땐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네. 다른 칩들에 비해서. 가격대 성능비가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독주를 할 것 같고 인퍼런스 쪽으로는 많은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그 CUDNN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해서 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업체들은 다 칩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존은 전통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인퍼런시아라는 칩 만들고 2세대도 런칭을 했고요. 저게 좀 나름 푸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엔비디아가 그 클라우드 파트너십 발표를 할 때 AWS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테나라는 칩을 한 2년째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정도만 알려져 있고요. 메타는 서빙용으로 2021년부터 MTIA라는 모델의 기초 버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발표한 게 이제 두 배씩 전력도 두 배, 성능도 네네. 두 배 되는 걸 발표를 하게 됐고요. 테슬라는 도조라는 그 구글 TPU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의 연산기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인퍼런스 중심으로 해서 뭐 사피온, 퓨리오사, 리벨리온 이렇게 세 회사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 인퍼런스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데들이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이? 네, AI가 훈련에 드는 훈련 시장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그렇죠. 지금 이 ChatGPT랑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건 뭐냐면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응용 시장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 수 있고 이제 또 멀티모달 되면서 더 그렇겠죠. 멀티모달 되면 더 그렇고 그렇죠. 또 이제 심지어 사람들이 GPU 대신 이런 NPU를 컴퓨터에 하나씩 꽂는 세상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엔비디아가 충분히 칩 공급을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생기고 물론 엔비디아가 잘하긴 하겠지만 다른 회사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네네. 많이 있다. 랩업의 신종기 대표가 저와 토크를 나누면서 얘기한 LLM 관련 동향 예측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여기 랩업 메일로 문의하시거나 우측 상단에 랩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